네, 저희 수컷이 있는데 수컷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이씨 겁나 빠르네. 저 어떻게 잡지? 어이씨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어이씨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이거?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은 가게 안에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네,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새해 사육장 받아가세요. 어그로 낚시를 조금 끌었던 빈 사육장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 생물들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예, 조금 색깔이 있어요. 약간 재밌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가게 안에서 찍으면서 이렇게 난로 한편 먹을 겸. 자, 일단은 뭐 어떤 생물들인지 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을 보시면 이렇게 가시 꼬리로 이루어진 몸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오우 되게 빠르다 쟤. 자, 이 친구들 이름은 바로 드워프 선게이저라는 친구들인데요. 그 약간 보급형 아, 작은 선게이저라는 뜻입니다. 예. 해외에서는 이제 이스턴 아프리카 스파니 테일드 리자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이제 아르마딜로 리자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불리죠. 오랜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대요 이게 이 친구들이. 학명은 코르디루스 트로피도스 테르누마드. 진짜 그게 영어야? 코르디루스 소개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다른 엄청 유명 유튜버가 올렸던 그 용, 드래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들테일 그 친구들과, 그리고 또 썬게이저 걔들이랑 이제 같은 속이에요. 이제 먼 친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속이다 보니까 아주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거들테일이라든지 썬게이저라든지 어마어마하게 고가잖아요. 진짜 웬만한 중고차 한대 가격을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 친구들 비하면 뭐 가격이 아주 저렴하죠. 네. 엑소테라 제품 이렇게 모델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이에요. 그 저희 가게 용품 매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뭐 일단 외형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 꼬리도 엄청나게 질감이 좀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 개체 사이즈가 엄청 작아요.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제 갈색과 검은색 베이스, 그리고 흰색깔 입술, 네, 그리고 아주 작은 눈. 눈 진짜 작네요. 와, 이거 완전히 그냥 도마뱀 얼굴에 참깨 하나 박아놓은 듯한 아주 조그만 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얀색 입술이 예, 그 포인트라고 하네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거 크림 스팟이라고 많이 부르던데, 크림 스팟이 약간 미려하게 올라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얼굴 쪽 보면 이제 눈 옆에 검은색 줄무늬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름에 걸맞게 이게 아프리카 가시꼬리 동화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보급형 거들테일. 거들테일을 만져보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외형 진짜 잘생기긴 잘생겼어요. 제가 기대를 너무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받아보고 놀랐어요. 오우씨 생각보다 너무 이쁜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리고 이 배 쪽에는 엄청 부드러운 질감이고요. 약간 부드러운 비늘 질감을 가지고 있고, 등 쪽에는 진짜 또 야생에서 느껴질 만한 그런 엄청 까칠까칠한 느낌? 꼬리는 좀 따갑다 이런 느낌? 제가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거 여기 귀에 보면 이 고막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쪽에도 이렇게 열려있는 포인트. 왠지 생선 아가미 같은 이런 멋진 예, 비늘을 가지고 있고요. 사이즈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게 다 자랐을 때 꼬리까지 포함해서 15에서 18cm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사이즈도 이렇게 손에 딱 들어오고 건개형에다가 좀 아주 괜찮은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은 서식지는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사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이제 아프리카 뒷산에 있을 것 같은 비주얼이잖아요. 그런 잡도마뱀 같은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잠시 꺼내다가 한번 놓쳤었거든요. 놓쳤을 때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데 손이 올라오니까 또 이렇게 얌전하게 있네요, 애들이. 성격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재밌는 특징 같은 경우에는 난태생이래요, 얘들이. 그냥 말 그대로 알을 놓지 않고 바로 새끼를 놓는다는 거죠. 그거는 진짜 딱 봤을 때 약간 좀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예. 합사를 하다 보면 뭐 새끼를 바로 볼 수도 있고, 예. 얘들이 좀 아무래도 건조한 기후에 살다 보니까 건기를 대비해서 한번 먹을 때 좀 많이 먹는데요, 먹이를. 그래서 지방을 좀 많이 축적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대식가라는 뭐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사이즈를 봤을 때 이렇게 작은 사이즈인데 많이 먹어봐야 얘들이 얼마만큼 많이 먹겠냐. 생각도 좀 드네요. 사육 환경은 온도는 뭐 30도에서 35도 정도, 이렇게 오른쪽에 스팟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건조한 바닥재. 아, 마치 제 인생을 보는 듯한. 주행생이다 보니까 밖에 애들이 숨어 있지 않고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까 손위에서 그렇게 얌전하던 친구들인데, 보세요. 오우, 생각보다 빨라요. 보이시죠? 네, 손으로 잡았을 때도 이렇게 얌전하게 있어요. 되게 얌전하네, 진짜. 그리고 암수 구분하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이 양쪽 다리 사이랑 꼬리 시작하는 부분이, 딴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르몬샘도 안 보이고 정랑이 보이지 않아요. 네, 저기 수컷이 있는데 수컷을 한번 확인해볼게요. 어이씨 겁나 빠르네. 저 어떻게 잡지? 어이씨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어이씨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이거? 잡았을 때는 너무 얌전해서 이렇게 빠르지 몰랐어요 저는. 수컷 같은 경우는 꼬리가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정랑이 튀어나와 있고, 다리 양쪽에 호르몬샘이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총 배설강 쪽에 호르몬샘이랑 정랑 크기를 보고 이제 암수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꼬리가 진짜 거들테일 느낌이 있어요. 네, 썬게이저는 거들테일 느낌이 있어요. 일단은 뭐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분양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봐도. 네, 난태생이라고 하니까
분양 안 되면 제가 키우면서 번식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고,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좀 마음에 들어요. 약간 번개의 소형에다가 적절하게 한 쌍으로 관상용으로 키울 수 있는 사이즈다 보니까 손에 있으면 또 이렇게 양조했는데 내려놓으면 또 빠르고 성격 좀 이상하네요 얘들.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는 이상으로 파충류도 김군이었고, 다음 영상은 이제 크리스티드 개코 브리더와 이렇게 준비한 컨텐츠가 있으니까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